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연천 한탄강에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와보는 돌밭인데요. 오늘도 탐석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한 군데에서만 탐석을 하지 않고 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아, 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뭐 차돌석, 홍석, 청석, 뭐 또 현무암, 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뭐 차돌석인데 기하학적 무늬가 좋습니다. 색채색으로도, 아, 색채색이 아니고 추상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돌들이 아무튼 지금 많습니다. 아, 이거는 상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수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 우리나라 지도 같은 느낌이 약간 납니다. 야, 참 요상하게 생긴 변화가 심합니다. 인상석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무령으로도 봐도 되고요. 제 느낌으로는 모자 같습니다. 모자, 이렇게 옆면을 보면은 모자 같은 느낌이 납니다. 추상석으로 봐도 되고요. 돌 참 희한하게 생겼네요. 밑자리도 좋고요. 예, 어제는 눈비가 조금씩 내려서 추웠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오늘은 따뜻합니다. 강바람이 춥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까 금방 하나 지금 주워 봤는데요. 야, 모함도 좋고 딱 떨어지고 크기도 적당합니다. 아, 진짜 꽃이 핀 느낌입니다. 그래서 색채색으로, 색채석으로 분류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새들 같습니다. 새들. 그래서 조석으로 보도 될 것 같고요. 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추상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뒷면도 이렇습니다. 아휴, 뭐 이거는 크기하고 모함이 너무 딱 좋고 밑자리도 좋아서 이건 한 점 기념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아, 석질은 청석 같은데요. 청석 계통 같은데요. 야, 무령이 나옵니다. 예, 거북이가 목을 쭉 뺀 것 같은 느낌의 무령석입니다. 진짜 거북이가 목을 쭉 뺀 느낌입니다. 제가 금방 아까 물을 묻혀봤는데요. 아, 변화석입니다. 변화석. 아, 벌집마냥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색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입석 단봉으로도 괜찮고요. 변화석 색채석으로 또는 더 나아가 추상석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사람 보는 또 관점에 따라서 또 눈으로만 보지 않고 마음으로, 심안으로 보는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 아무튼 모함이 괜찮습니다.
와, 색채석입니다. 색채석. 또 뭐 추상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이고, 문양석으로 봐도 되고요. 아, 칼라가, 아, 진짜 괜찮네요. 청색과 약간 아이보리색 이렇게 섞여가지고 설산을 갖다가 나타내는 느낌도 나고요. 뒷면은 이렇습니다. 아, 참. 이건 무슨 빵 같기도 하고요. 아, 이 정도 길이에 이렇게 수마가 될 정도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 이런 거는 뭐 수석 가치보다는 아, 그냥 기념품으로 하나, 기념석으로 하나 갖고 싶은 느낌이 나는 돌입니다. 아, 참. 아유, 특이한 돌입니다. 아, 뭔 자라를, 이게 뭐 자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물속에 사는 민물 자라 말입니다. 자라를 뒤집었을 때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놓으면 아, 경이 보입니다. 아, 뭐 여기 봉이, 좌측에 봉이 있고 옆에도 봉이 있고 드넓은 평야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또 골짜기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수반에 이렇게 놓아두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갖가지 돌이 이렇게 있네요. 아우, 지금 강가 근방에 남양의 햇볕 따뜻한 곳이라서 아, 이렇게 뭐 버들강아지가 망울을 죄다 터뜨렸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기가 연천인데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잘 들고 우풍이 없는 곳이라서 그런가. 아, 버들강아지가 통통합니다. 통통해. 아유, 이렇게 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차돌인데요. 아, 상경이 나옵니다. 상경이. 아, 밑자리도 좋고요. 밑자리가 지금 엄청 좋습니다. 아, 차돌이 강길인데 아, 변화가 심합니다. 지금 예, 봉우리에서 아, 절벽으로 또 계곡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 참 변화가 심합니다. 이것도 기념석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제 눈 이 초보가 보기에는 예, 괜찮습니다. 아, 돌들이 다 청석하고 청석 계열의 돌과 차돌, 현무암, 화강암 이렇게 한탄강에는 주로 나오는 돌들입니다. 아, 멋집니다. 아, 지금 오석 한 점을 아, 물에 한번 물을 묻혀봤는데요. 아, 상경이 나옵니다. 상경이. 아, 오석 특유의 새소리가 납니다. 아, 이 소리가 지금 맑게 아까 쳐보니까 아, 맑은 소리가 나던데 완전히 상경이 나옵니다. 산수경색입니다. 예, 방금 물속에서 한 점 끄집어냈는데요. 아, 또 기하학적인 예, 문양 같기도 하고 무늬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추상석 내지 색채색 문양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석으로의 큰 가치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강렬하게 눈길을 끄는 돌입니다. 이런 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들도 치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치석을 해서 한번 물에 씻어봤습니다. 와, 진짜 때깔이 죽입니다. 죽여. 와, 완전히 황호피 같은 느낌을 주는 밑에 약간 청색이 바랬는데요. 청색깔하고 뭐라 할까요? 노을빛 같은 그런 느낌의 또 금 색깔 같기도 하고요. 아, 뭐 형이나 뭐하면 안 좋지만 색깔이 이렇게 진짜 강렬하네요. 색채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늬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색깔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거 형만 제대로 갖추고 모함만 좋으면은 대박일 건데. 와, 진짜 와, 붉게 타오릅니다.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한 점, 이것도 현무암석입니다. 임진강 한탄강에는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모함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문양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볼 수도 있고 또 추상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고 좀 변화가 심하고 특이해서 현무암 이거 한석도 한 점도 치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쁩니다. 예, 한 점 지금 치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오면은 뭐라고 할까요? 추상석에 가깝고요. 뭐 붉은 해가 떴을 때 그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테두리, 구름에 가렸을 때 해가 그 테두리를 보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눕히면은 지금 거북이가 머리를 약간 옆으로 돌린 그 형상이 나옵니다. 아까는 한탄강에 있었는데요. 이제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수부를 지나서 한참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청석인데요. 재질은 청석인데 완전히 거북이 형상입니다. 머리 보십시오. 머리. 여기 입 있고 머리 있고 머리가 큽니다. 지금 또 한편으로는 거북이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두꺼비 같습니다. 두꺼비가 폴짝 뛰기 전에 그런 형상으로 보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돌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근데 덩이가 엄청 큽니다. 한 1m. 어디 한번 하나 둘 셋 넷 한 80 나오네요. 장 80이 나옵니다. 80 정도 나오는데 크기도 크기지만 엄청 이거는 무겁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갑니다. 보십시오. 현무암 특유의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고 이게 봉우리 첩첩산중입니다. 봉우리들이 이렇게 많고 여기는 주봉이고요. 진흥선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물고임도 있고 주변 또 계곡도 있고 대작인데 대작.
수석이란 게 앞에 보이는 것을 축 세우는 게 수석인데요. 야, 현모암이지만 탐납니다. 이거는 크기 때문에 바닥 있는 데다 딱 갖다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산수 경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